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체불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 존법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 성승 아지자 등 관원 삼자 유원 삼보 위작 청명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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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검 난조 백천만검 난조 아근 문견 득수지 진실의 원해 노래 진실
방광불광경 영수보살약창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진법시 현재설법노선화 사무지제열애과거 현재미래세시방일체제대성근본암전법문 세력고보연부살려대중직근광신신중신족갱신중도량신주성신중주지신주산신중주주약신중주가신주하신중유예신주소신중유하신주봉신중유홍신주방신중주야제 주주신중하수라가루라왕인나라마우라가야차왕인대용왕구판다은달바월천자중도리천야마천왕도설천왕천왕따와천대범천왕왕은천전정천왕왕과천대자제왕불가설고연문도대보살로백공덕군강다은강장도금강해왕현당도순지왕대성문사리자구여비구예각도 미가에달려해라유사비목구사선승열바라자행요성견자제주동장구토구반영기사오보회장무렴조강대강왕무동바변행해와라장자인마시라선무상승하자민신바술미 비실지라고사인관자제전여정치대천안주주지신마산바연주야신보덕정관주야신이목관자유공장신호부중생여덕신적정음해주야신도일체주야신계부수와주야신대원정진역구묘도훈왕구반여마야부인천 변호동자중해가 현생경고에달자요량자무승군체적정바람문자덕생동자유동용 보살문수도보현보살위진조아차법회운짐내성수비로자나불어련화장세계조화장엄대법륜지방공제세계역구역시상설바용용육사급여사인치비역구일세주묘열애상보연삼매세계성화장세계 열애모사성제광명각품문명품정행연수수미정수미정상계참품보살십주문명품물성야마천궁 야마천궁계참본지백불명무진장불승도설천궁품도설천궁계참본지배양부십지품십정십동십인품아성지품여수량보살주처불불사열의십신상의품여래수호 보혈은금열의졸리세간포입법계시위신망계성경삼십구품망교봉송차경신수지초발심시변정가 안자여시국토의심양비로자나볼여상조사법성계법성원용무이상제법부동불례정운명무상결일체 일종일체다중일 미진중시방일체진중일
무량과 즉일려 1년 즉시 무량과 구제 십세오 상적 인굴 잔난 격별 성조 발심시 변종과 은사 열반상고마 이사년년 부분 십불과연대견의위에삼내중문출려이부사회오보익생만오공중생수기득해시고행자원본제하심왕상필보다우연성교차교에게가수분득자량이다라니무지보장극계실보전 공자실제중도상구례우동의불 오늘 화엄경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률 화엄경 강설 42권 벌써 81권 중에서 이제 반이 넘어갔습니다. 42권째 이렇게 우리 손에 왔습니다. 서문을 한번 크게 천천히 읽는 것으로서 점안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정법사에서 오신 신도님들도 서문 넘겨서 4페이지 서문 넘겨서 같이 이 책을 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영 연수 선사는 만선 동기 집에서 수행자가 보리심을 바라여 불도를 구하려고 육바라밀 등 여러가지 수행을 하더라도 치우치거나 집착하지 말고 원육자지하게 하도록 이와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바라되 바라는 것 없이 바랄 것이며 불도를 구하되 구하는 것 없이 구할지니라. 유명한 수행은 행하는 것 없이 행하며 참다운 지혜는 짓는 것 없이 저절로 짓는다.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되 나와 한 몸임을 깨닫고 인자함을 행하되 인연이 없는 곳까지 깊이 이르라. 주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며 지키는 바 없이 계를 지키라. 정진을 닦되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인욕을 닦되 손상됨이 없음을 알라. 반야는 경계가 생멸이 없음을 아는 것이며 선정한 마음이 머물지 않음을 아는 것이니 몸이 없음을 보되 모양을 갖추고 말할 것이 없는 이치를 알고 법을 쓰라라. 몸에 비친 달그림자와 같은 도량을 건립하고 본성이 텅 빈 세상을 잘 장엄하라. 환영과 같은 공양거리를 많이 장만하여 그림자와 같은 열에게 공양 올리라. 참회는 죄가 본래 없는 줄 알고 하며 법신은 영원하지만 오래 머물기를 권청하라. 생사는 없는 것인 줄 알고 하며 누구에게나 복은 진여와 같지만 따라서 기뻐하라. 남을 찬탄하나 너도 나도 텅 비어 없는 것 부처님과 중생이 평등함을 발언하고 그림자와 같은 법회 예배하고 동참하며 도량을 거닐 때 바른 늘 공흥을 밟으라. 향을 사르되 생멸이 없는 이치를 잘 알고 경전을 독송하되 존재의 실상을 깊이 통달하라. 꽃을 뿌리는 것은 집착이 없는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손가락을 튕기는 것은 번뇌를 버리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미아래와 같은 육바라밀을 향하고 구분곡벌 같은 만가지 덕행을 닦으라. 인연으로 생겨나는 성품 바다에 깊이 들어가 환영과 같은 법문에서 항상 놓일라. 본래 물들지 않는 번뇌를 명세코 끊어 유심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 실제적인 이치의 땅을 밟고 얻을 것이 없는 관법의 문에 출입하라.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망원을 항복받으며 음속의 불사를 크게 지켜라. 환희와 같은 중생들을 널리 제거해 정멸한 보리를 다 함께 정득하라. 이것은 그 영영연수선사가 만선동기집 그
결송, 그 드물에 결론을 맺는 개송으로 있는 글인데, 여기에 이제 십정품 그 본문 내용하고 상당히 그 관계가 많이 돼서,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글을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가, 그래 이제 내용이 비슷하기에 그래서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이 글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원문까지 다 올렸어요. 이게 원문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면은 150쪽에, 160쪽이가 160쪽에 보면은 부원해가지고 영영선사 글 보리 무발이 발 불도 무의구 해가지고 쭉 자세한 설명까지 올렸습니다. 사실은 설명을 아주 길게 쓰고 싶은데 너무 길게 쓰면 여기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불교 공부하면서 뭐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지만은 불교 이치, 깨달음의 이치를 짧지만은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정곡을 찔러서 바르게 드러낸 이치가 바로 이 중도송, 영영연수선사 중도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뭐라고 할까, 애착하는 글이라고 할까, 불교의 이치를 제일 잘 나타냈어요. 불교의 이치를.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치는 중도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 소위 그 중도 이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뭐가 중도란 말이냐? 뭐가 중도가 아니고, 어떤 수행을 하되, 육바라밀 닦고, 뭐 발심을 해서 육바라밀 닦고, 여러 가지 불사를 하고, 온갖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중도적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중도적으로. 어디에도 치우시지 말고 중도적으로 하라. 그래, 우리가 읽은 서문에도 보면은, 아주 좋은 말 많이 있죠. 몸이 없음을 보되 모양을 잘 갖추고.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법, 우리 몸도 경계도 전부 텅비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장엄을 잘 하신 분이 관세음보살이지 않습니까? 제일 뭐 타고나기를 얼굴도 아름답게 타고났지만은 그 가운데 제일 비싼 천으로 몸을 휘감았고 정말 비싼 그런 그 진주 영락을 몸에 휘둘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장엄했습니까? 그러면서 한편 무안이 비설신이 눈도 귀도 코도 없다, 본래 텅비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주 정반대의 그런 거, 아니 이율배반적인 그런 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몸을 잘 나타낼 때는 잘 나타내고 없는 이치를 말할 때는 철저히 없는 이치를 설파하고, 또 그 설파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이치를 너무나도 잘 깨뜨려서 알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또 환영과 같은 공양거리를 많이 장만하여 그림자와 같은 열에게 공양 올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 떡공양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매번 마지를 올리든지 불공을 하든지 제를 지내든지 무슨 뭐 큰 의식을 치르든지 하면은 부처님 앞에 산더미처럼 올리지 않습니까? 공양을 뭐 또 요즘 또 육법 공양이라고 해가지고 또 얼마나 화려하게 근사하게 공양을 많이 올립니까? 그게 누가 부처님이 뭐 먹고 갑니까? 들고 갑니까? 전혀 손도 하나 안 대는 그런 그 이치를 우리가 알면서, 그러나 올릴 때는 또 한껏 있는 정성을 다 해서 올리는 게, 그게 이제 그 중도적인 이치를 잘 아는 우리 불자의 수행이라,
불자일생은 그렇게 해야 돼. 아이고 뭐 부처님 뭐 자시나 뭐 먹지도 않는 거 뭘 그렇게 차례 오래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보면 치우친 소견이에요. 그 천만에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이라 그거는. 그렇다고 또 뭐 부처님도 올렸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것을 뭐 자실이라 이렇게 또 생각해도 그것도 결코 맞지 않는 소견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가 여기 보면 발심에서부터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지에 대성불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덕목들을 여기다 다 나열했어요. 불사를 한다든지 도량을 건립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 다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술 도량,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량을 건립하고 환화와 같은 공양구를 나열하고 환화라면 왜 나열할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환화인 줄 알면서 열심히 정성껏 나열해야 되고 정성껏 나열하되 그것이 환화인 줄 알고 해야 되고 도량을 건립하되 수월도량,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줄 알고 도량을 정성을 다해서 도량을 건립하고 도량을 잘 건립해 놓으면 얼마나 신심이 납니까 또 쳐다만 봐도 보기만 해도 거기에 환희심이 나고 신심이 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 모든 수행 그게 도량을 건립하고 공양을 올리고 법회 참석하고 향을 사르고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께 꽃을 올리고 뭐 이런 등등이 전부 불교의 일체 수행인데 일체 수행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이걸 여기서 너무 잘 밝혀놨어요 이게 이것이 이제 연수선사는 소위 아미타불 후신이라고 할 정도로 법안종의 그 종장이시고 선종으로서는 법안종의 종장이시고 또 연불종의 계조이시고 아미타불 후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던 연불을 또 많이 권장하고 그러면서 또 이스님이 평생 저술이 이제 종경록 100권이 있는데 종경록 100권 제가 그 선철 스님 그 시봉을 좀 했어요. 상자는 아니지만은 내가 우정 선방에 있으면서 성철 스님이 이제 그 백년암에서 큰절에 내려오면은 그 큰절 시봉이 하나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방 청소를 하고 불을 떼고 도량 청소를 하고 이제 조실방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 그걸 뭐라고 내 그때 부르기를 그냥 현지 시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 현지 시자를 내가 자청해서 했어. 그래 뭐 그거라도 인연을 좀 맺으면은 뭔가 좀 공부 많이 하신 스님에게 뭔가 얻어드릴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몇 단에 이제 그런 심리에서 했어요. 문득 뭐 질문한다고 그렇게 대답해주고 그럴 스님이 아니거든. 그래 뭐 방에 불이라도 뭐 한 발포 이상 떼주고 이렇게 해야 그 인연으로 청소라도 그렇게 해주고 그래야 뭐 문답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분위기 조성한다고 내가 우정 자청해서 내 시자 서열이 아니었어 사실은 그런데도 자청해서 시자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한 반철쯤 지나서 한 달 반쯤 지나가지고 내가 이때쯤은 이제 내가 뭘 물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어느 날 이제 기회를 딱 봐가지고 질문 하나 하는데도 반철이 지나야 돼 반철 동안 뜸을 들여야 된다고 공을 들이고 뜸을 들이고 기회를 봐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스님 불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내가 어느 날 물었어. 물었더니 종경록을 많이 봐라 그러더라고. 종경록을 많이 봐라. 종경록이 그 영영영 선사께서 평생 공부해가지고 총결론으로 저술하신 그 저서가 종경록 100권이야. 근데 그것이 이제 길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만선동기집이라고 하는 것을 6권짜리를 또 이제 쓰셨어요. 만선동기 6권짜리를. 그게 또 6권이 또 적지도 않아. 그래서 유신계라고 하는 1권짜리를 또 쓰셨어. 그게 이제 보면은 순서대로 그게 처음은 내 종지는 같아요. 종지는 같은데 그게 이제 100권에서 6권으로 6권에서 1권으로 그렇게 이제 축소되어 가지고 최후에 이제
교성, 여기 이제 만선 동기 중도성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결론, 이 개성으로서 말하자면 전체 불교의 총결론이시고 당신 평생 공부의 총결론으로 말하자면 저술하신 것이 이게 만선동기집이야. 이 개성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내가 얻고는 많이 보급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저 이 환경 강설 책에 언젠가 이게 봐서 기회를 봐서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하고는 넣었는데 마침 오늘 42권에 이 글이 이제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문으로도 이제 채택을 했고 뒤에 또 원문까지 이제 또 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참 깊이 있게 읽어보고 또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풀어내야 돼. 그게 중요해요. 여러 각도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라. 나열 환화 공구라 그림자와 같은 공양구 환영과 같은 공양구를 한껏 나열하라. 아주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반되는 그런 이치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에 진짜 불교의 그 중도적인 그 견해가 잘 녹아 있어요. 너무나도 잘 녹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스님들이 이제 어디서 법회를 하더라도 요 원리에 맞춰서 법회를 그 해도 되고 또 이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살면 돼.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융통자재하게 어디에 편애 파지 말고 자유자재하게